네. 널 장가 보내놔야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잘것 같아. 무조건 잘해줘라. 여자한텐 항상 져주는 게 좋은 거야. 알았지? 네. 차가 왜 이렇게 막혀? 지은아, 난데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어디 좀 들어가. 여보세요? 자기야, 지은아? 여보세요? 지은아, 많이 기다렸지? 아, 내가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. 지은아, 왜 이래? 미안하다니까. 그치만 차가. 이게 사람이 몰려 먹어. 야, 왜 이래? 얼마나 못쓸 짓을 했으면 여자가 저래. 그러게. 야, 제발 진정 좀 해. 이거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다. 오빠도 먹어봐요. 기분은 풀린 거야? 먹기 전에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. 우리도 같이 사진 찍자. 사진은 무슨. 알았어, 저 찍어, 찍는다고. 자, 하나, 둘, 셋. 참, 지은아. 근데 보면 USB 이거 항상 달고 다니더라. 뭐 중요한 거 있어? 맨날 갖고 다니게. 아니, 별거 없어요. 에이, 뭐가 있는데. 말해도 모른다니까. 근데 오빠, 혹시 최영수라고 알아요? 내 친구한테 오빠 얘기했더니 자기 오빠도 같은 과라던데. 아, 그게 지은아, 사실은 디저트 나왔습니다. 어머, 이 커피처 너무 이쁘다. 이것도 찍어야지. 아, 기분 좋다. 오빠가 맛있는 파스타도 사주고 좋은 와인도 사주고. 우리 어디 가서 영화나 보고 갈까? 좀 취한 것 같은데. 그거 말고 나 오빠랑 같이 누워서 TV나 보고 싶다. 넓은 침대에 편히 누워서 오빠 팔 베개 하고. 침대에서? 이거 분명 진도 나가자는 사인이지? 내 오피스텔로 가? 아니지. 그래도 처음인데 근사한 데로 데리고 가야지. 스위트룸은 100만 원입니다. 100만 원이요? 하룻밤에요? 네, 그렇습니다, 손님.